보자, 뭘 해야 하나. 장식은 끝났고 한 입 먹어볼까? 간식도 확인 끝! 하지만 음악은 어떻게 하지? 작동이 되는 건가? 아무 소리도 안 나! 음악 없이는 파티를 열 수 없다고! 제발 좀 나와라! 이 파티는 망했어! 엄청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너무 슬퍼! 잠깐! 이걸로 스피커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컵도 유용할 거야! 키친 타월심으로 여러분의 스피커를 만들어보세요! 테이프로 카드보드지를 모두 감싸주세요. 그리고 가운데에 직사각형을 잘라냅니다. 그런 다음 종이컵에는 이렇게 원을 만들어주세요. 이제 부품들을 조립해주세요.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넣고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네가 내 마지막 희망이야. 오늘 벨라가 춤 실력을 잔뜩 뽐낼 건가 보네요. 벨라, 파티 전까지는 힘을 좀 아껴두세요. 풍선 부는 거 진짜 힘들다. 비키, 좀 도와줄 수 있어? 나중에 할게, 알았지? 지금 눈 화장만 끝나면 바로. 우와, 파티장을 엄청 멋지게 꾸몄네요. 색깔 풍선들이 다 어디 갔지? 남은 게 이것뿐이라니. 이걸로 뭘 어떡하지? 자, 벨라, 이제 도와줄게. 흰색 풍선? 좀 밋밋하겠다. 여기에 색을 더해볼 수 있겠는데? 반짝이도 같이. 이 재미있는 스팽글을 활용할 수 있을 거야. 이 액세서리들을 풍선에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원하는 만큼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 풍선을 불어주시면 됩니다. 우와, 춤이라도 추는 것 같아요. 비키, 들이마시지 않게 조심해요. 됐다. 그리고 천을 문질러 주시면 스팽글이 이렇게 옆에 남아있을 거예요. 우와, 예술작품 같아. 너무 예쁘다. 색종이 폭죽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소리 때문에 깜짝 놀랄 수도 있겠지만요. 자, 다음은 풍선이다. 이번 파티 정말 재미있을 거야. 그리고 모두 풍선을 좋아하지. 오케이, 이 정도 공기는 됐어. 이제 끝을 묶으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잠깐, 가지 마! 이리 와! 파티에 필요하단 말이야! 베티, 파티 준비는 잘 돼요. 미안해. 풍선에 바람을 넣으려고 하던 중이었어. 정말? 그렇다면 내가 도움을 좀 줄게. 네 옷장에 비밀 무기가 있어. 옷걸이지. 이리 줘봐. 내가 보여줄게. 풍선으로 이렇게 옷걸이를 감싸고 끝을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옷걸이에서 당기면 돼. 이제 단단히 묶였지? 자, 여기. 우와, 진짜 간단하고 똑똑하네. 파티 준비가 훨씬 쉬워지겠어. 그럼 시작해보자. 우후, 파티다. 신나게 놀자고. 내 생일 케이크 완성이다. 자, 명단에 누가 있더라? 케이트, 에바, 젠. 아, 이렇게 많았다니. 이걸 어떻게 나눠 먹지? 이 생각은 못했네.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어떻게 잘라야지? 이걸 써볼까? 각도를 잘 찾으면. 알았다, 간단한 수학이라고. 뭐야? 이걸로도 안 되겠네?
그러면 이 책을 읽어볼까? 분명 답이 있을 거야. 완벽한 조각을 자르려면 삼각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간단해 보이는데? 한번 해보자. 좀 긴장되네. 조심, 조심. 맞는 것 같아. 아, 진짜 떨린다. 휴, 다행이다. 완벽히 잘랐어. 정말 예쁘다.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은 거지? 아, 이것 때문이었지. 포기야. 왜 그래? 모두가 먹기에 케이크가 부족해. 해결책이 내 손에 있는 것 같은데. 어그? 이렇게 뜨면 어때? 양도 완벽해. 머그짠 케이크지? 냠냠. 그럼 먹자. 와, 멋지다.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 케이크 먹을 사람? 모두 다 먹을 만큼 있어. 휴, 드디어 바에 도착했어. 콜라 하나 주세요. 거기 안녕. 자, 콜라 한 잔입니다. 그 콜라 내 건데요. 걱정 마요, 내가 열어줄게요. 신경 쓰지 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거 잘 안 되네. 좋아, 그만큼 했으면 됐어요. 나한테 방법이 있거든요. 고마워요. 뭐야? 뷰러를 쓰다니? 건배. 아, 시원하다. 재밌게 보내세요. 뷰러한테 졌다. 풀파티는 사람을 녹초로 만들어버려요. 케빈도 몸소 알게 됐죠. 으아, 온통 난장판이네요. 재미는 있었나봐요. 눈이 안 떠져. 뭐야, 내가 너무 오래 잤나봐. 이걸 어떻게 다 치우지? 그럼 어서 다 숨겨볼까? 됐다. 시간이 없어. 어서 빨리 처리하자. 응? 이건 또 왜 이래? 아, 제발. 네, 알겠다. 그럼 고전 방법을 쓸 수밖에. 왜 바닥에 들러붙었지? 아, 이거 안 좋은데. 점점 최악이 되는 것 같은데. 달라붙이 좀 마. 정말 짜증나는 색종이. 대체 이게 뭐야? 어? 혹시 이걸 이용하면. 양면 테이프를 빗자루에 붙이세요. 뒷면을 제거하고 힘껏 쓸어보세요. 단번에 깨끗해졌어요. 마술 같은데요? 이제 엄마가 모르겠지? 어서 집에 가야 해! 소피아? 이 파티는 정말 멋질 거야. 와, 애니! 너 오늘 예쁘다! 역시 파티 패션에 일가견이 있다니까. 신발도 스타일리시하고. 아, 잠깐, 그냥 들어갈 순 없어. 이 파티에서는 길을 확인하거든. 꼬맹이들을 들여보낼 순 없잖아. 자, 기준치에 맞는지만 보려는 거야. 확실히 기준보다 크네. 들어가, 다들 널 기다리고 있어. 존, 안녕? 나중에 이야기하자. 깜짝 놀랐잖아. 와, 너 정말 패션이 독특하구나. 참신한 양말과 운동화까지? 존, 이리 와서 얘 좀 봐봐. 자, 그럼 여기서 너 키 좀 재보자. 근처에도 못 닿네. 미안해, 다른 파티를 알아봐야겠어. 이번만 예외로 봐줄 순 없어? 뭐, 해보자는 거야?
내가 들어갈 수 없다면 들어갈 수 없는 줄 알아야지. 저리 가. 치, 알았어. 그냥 간다, 가. 저런 멍청한 파티는 원래 가고 싶지도 않았어. 어차피 가봤자 쟤처럼 못된 애들만 가득할 텐데 뭐. 아,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맞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먼저 신발을 벗은 다음에 조심스럽게 양말을 아래로 말아보자. 이제 양말을 벗고 계속해서 말아주는 거야. 됐다. 양말을 멋지게 잘 말았군. 이걸 신발 뒤꿈치에 넣고 신발에 발을 넣으면 끝! 신발 속에 양말 덕분에 키가 더 커졌어. 안녕? 파티에 들어가고 싶은데. 또 너야? 가라고 했잖아. 한 번만 다시 재봐. 어? 휴, 그러던가. 달라질 건 없겠지만 말이야. 그거 봐, 아까랑 똑같은 키자. 뭐야, 더 커졌잖아. 어떻게 된 거지? 무슨 수를 쓴 건지 보이진 않는데. 규칙은 규칙이니까 들어가. 예! 파티야, 내가 간다. 키가 어떻게 저렇게 빨리 큰 거지? 아, 몰라 몰라. 파자마 파티 같은 파티는 또 없죠? TV에 무슨 일이 생긴 거죠? 뭐지? 코드가 빠진 건가? 어디 보자. 아, 몰라. 고장 난 것 같아. 집에 남는 TV는 없지? 잠깐만. TV를 대체할 만한 걸 찾은 것 같아. 궁금하지? 늘 상자 밖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먼저 상자를 비워야 해. 오, 예! 내 이가 얼마나 큰지 좀 봐.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 한 면에 돋보기를 놓고 선을 따라 구멍을 만들어주세요. 커터칼로 조심해서 잘라주세요. 거기에 렌즈를 둘 거예요. 그리고 글루건이 렌즈를 고정해줄 거예요. 상자를 돌려놓고 클립을 구부려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클립 두 개를 사용하면 핸드폰을 세울 수 있어요. 뚜껑을 닫아주시면 짜잔! 진짜 비디오 프로젝터가 생겼습니다. 우리 아까 여기까지 봤던가? 이 부분이 최고라니까! 파자마 파티가 다시 시작됐군요. 아담은 확실히 즐거운 것 같네요.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들은 엄청 지겨워하고요. 이 파티 폭망이야. 그러게 말이야. 이거 점점 커지네? 계속 커지고 있어. 이런 세상에. 풍선이 자기 멋대로 움직여. 이거 누가 던졌어? 나 아니야. 그나마 재밌었는데. 이 파티 진짜 망했어. 하지만 잠깐만 기다려, 얘들아. 풍선에 물을 채우세요. 그 다음 그 위에 로션을 떨어뜨리고 손으로 문질러줍니다. 풍선 전체에 골고루 발릴 때까지 계속 하세요. 다 되고 나면 글루건을 사용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풍선을 빙 둘러가며 만들어주세요. 잘했어요. 일단 다 마르면 조심해서 풍선 끄트머리를 잡고 컵을 가져다 놓은 다음 풍선 꼭지를 자르고 손을 놓고 물을 빼세요. 물이 다 빠지면 풍선은 꺼냅니다. 봤죠? 다들 신나게 즐길 준비 됐어? 그건 뭐야? 잘 봐. 이걸 내 핸드폰 플래시 위에 올리는 거야. 그리고 댄스 타임. 분위기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아담이 파티를 살렸네요.
진짜 박진감 넘친다. 미안. 왜 밀고 그래? 아담, 우리 영화 보고 있잖아. 치지 마. 내 스키틀즈 봉지가 안 열려. 여러분, 스키틀즈 비가 내려요. 잘한다, 아담. 아이고. 얘들아, 이것 좀 봐. 보라색 사이다? 스키틀즈 때문이야. 좀 괜찮다, 그치? 스키틀즈로 또 뭘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 어디가? 여기 텅 빈 팔레트가 있습니다. 이제 좀 낫네요. 물 몇 방울만 떨어뜨려 놓으면 스키틀즈에서 색이 뿜어져 나와요. 간단하게 붓을 적신 다음 팝콘을 더 흥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다양한 색깔을 보세요. 시간을 좀 투자하면 통 전체를 다 채울 수 있어요. 배고픈 사람? 이거 어디서 났어? 고기만큼 맛도 있으면 좋겠다. 어때? 당연히 맛있지. 오, 예! 진짜 맛있다! 이제 보통 팝콘은 못 먹을 것 같아. 파티가 없는 대학이란 말도 안 되죠. 공부는 내일 하면 돼. 베티, 꽤 늦었어요. 베티, 우리 진짜 피곤해. 내일 수업 시간에 만나? 나도 이제 자야겠다. 누가 알람 좀 꺼줘. 왜 온몸이 쑤시지? 으하! 내 몰골 좀 봐. 물 좀 마셔야겠어. 우와! 이건 또 왜 이래? 완전 다 젖었네. 물은 나중에 마셔야지. 기분은 좋은데? 어쩜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걸지도 몰라. 아침에 더 상큼해 보이고 싶으신가요? 찬물 한 그릇으로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단, 물은 얼음처럼 차가워야 해요. 아주 큰 그릇을 준비해 주세요. 그런 다음 찬물을 충분히 채웁니다. 완료되면 얼음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입수! 물이 차가워지게 되면 마법이 시작됩니다. 얼굴 전체를 다 넣어야 해요. 상쾌하다. 부은 눈은 안녕. 레몬처럼 상큼해진 기분이야. 얘들아, 오늘 날씨 엄청 좋지? 죽을 것 같아. 안녕. 우와, 나 오늘 예쁘지? 머리 아파. 와, 마침내 케빈의 집에서 영화를 보는 날이에요. 아이고, 저스틴의 간식 그릇이 비어있네요. 리필 시간이에요. 영화 중에 사람들 앞으로 지나다니는 건 언제나 너무 민망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민망하게 사람들을 지나다녀야 되죠. 저스틴, 내 새 신발 좀 조심해줘. 좋아, 도시를 점령한 로봇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 또 떨어졌네요.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야? 먹는 속도를 좀 줄여야겠어. 리필이 필요한 사람은 저스틴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잠깐만, 제일 끝에 앉은 소피아한테 가져달라고 하자. 왜 나야? 잠깐, 좋은 게 생각났어. 기다려, 곧 돌아올게. 이런 빈병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새 부분으로 자르면 새로운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위로 두 개의 긴 조각을 아래에서 위로 자르고 가운데에서 멈춰주세요. 완성이 되면 서로 밀어넣습니다. 다음으로 이처럼 목이 길고 동그란 유리잔을 찾아보세요. 똑바로 세우고 방금 자른 조각을 안에 넣어주세요. 이제 좋아하는 사탕을 각각 다른 칸에 부어주세요. 칸마다 다양한 사탕을 채워보세요.
아, 자른 뚜껑도 가지고 계시죠? 꺼내기 쉽도록 바로 위에 올려놓아주세요. 좋아, 얘들아. 사탕 배달 왔어. 꽤 인상적이지? 이제 리필이 필요할 때 일어나지 않고 자리에 앉은 채로 원하는 간식을 꺼내 먹을 수 있습니다. 뚜껑이 잘 닫혔는지 확인하시고 맛있게 드세요. 친구들과 나눠 먹는 것 잊지 마세요, 저스틴. 간식과 영화는 떼어낼 수 없는 단짝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섭섭하죠. 벌써 과자를 다 먹은 거야? 과자가 끝없이 나오는 그릇이 있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정말 멋질 텐데요. 짭짤한 과자에 바닐라 케이크? 당연히 콜라까지요. 누가 부엌에 가서 과자를 더 가져오게 될까요? 바위, 바위, 포! 어휴. 진짜 배고프긴 하다. 이걸 다 한 번에 가져갈 수 있을까? 이제 케이크만 다시 정리해볼까? 콜라는 여기, 과자는 이 팔 아래에. 으악! 좀! 케빈! 케빈! 너무 웃겨.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자, 아직까진 괜찮아. 이제 케이크다. 됐어, 포기야. 뭐 방법이 있을 텐데. 알았다. 플라스틱 덮개 가운데 구멍을 내주세요. 2리터 콜라병이 있었죠? 뚜껑을 뒤집어 병에 꽂아주세요. 그 위에 과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휴대용 과자 그릇이 완성됐습니다. 과자, 크래커, 무엇이든 넣을 수 있어요.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콜라 마시고 싶은 분? 빨대만 넣어주세요. 오늘 간식 제대로 한번 먹어보자고. 케이크도 잊지 마세요. 난 정말 천재인가봐. 우와, 먹을 거 엄청 많다. 이거 네가 혼자 생각해낸 거야? 응, 별거 아니야. 좋았어. 뭐야? 파티 날이야? 몸이 근질근질한데? 좋아, 멋지게 꾸며야겠어. 무조건 핑크지. 좋아, 간단해. 이 화려한 아이 메이크업엔 도톰한 립이 빠질 수 없지. 와, 이게 말이 돼? 하필 지금 립스틱이 똑 떨어지다니. 응, 여기 이 플레인 립밤으로 재주를 좀 부려보자고요. 아이섀도우를 살짝 묻히는 거예요. 메이크업 마술을 공개합니다. 립스틱 바르듯이 바로 입술에 발라주세요. 촉촉하고 부드러운 립밤 효과가 대단하네요. 발색력 엄청난 거 보이시죠? 그리고 다 바르고 나면 입술끼리 문질러서 마무리. 완벽해졌어. 토요일이군요. 이건 단 한 가지를 의미하죠. 청소하는 날. 쿠션 모양도 좀 잡아주고. 이 먼지가 다 어디서 오는 거지? 비키네? 비키의 파티에 빠질 순 없지. 엄마야, 머리에 폭탄을 맞은 것 같잖아. 어쩌다 이렇게 됐지? 파티 가려면 머리를 예쁘게 해야 하는데. 어쩜 가능할지도 몰라. 헤어 파티를 시작해보자고. 핫, 너무 많이 뿌리진 마세요. 이제 허리띠로 마법을 부려보자. 한쪽은 고무줄로 묶고 다른 쪽 머리는 허리띠에 감아주세요. 아래까지 계속 감아줍니다. 다 끝났으면 뒤집어서 돌돌 말아주세요.
남은 끈으로 머리를 고정할 수 있어요. 양쪽에 시나몬 롤이 달려있는 것 같네요. 청소를 다 마치면 머리도 완성돼 있겠지? 휴, 청소하기 너무 힘들다. 머리가 다 마른 것 같은데? 트릭이 효과가 있는지 볼까? 거의 다 됐다. 열을 가하지 않고도 완벽한 웨이브를 만들었네요, 벨라. 정말 멋지죠? 빨리 파티 가고 싶다. 아, 예쁜 옷도 잊어선 안 되지? 완벽하네요. 가장 인기 있는 클럽에 갈 땐 아주 제대로 차려입어야 합니다. 비키는 분명히 테스트를 통과했군요. 반면에 벨라는 쉽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손님은 이 근사한 클럽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편하게 입으셨네요. 들여보내주세요. 친구들이 모두 안에 있다고요. 세상에, 만만치 않네. 벨라, 울지 마세요. 집에 가서 얼른 갈아입고 오면 되죠. 잠깐만, 정답은 내내 내 머리 위에 있었잖아. 이번 트릭에서는 끈이 없는 브라와 청바지가 필요합니다. 두 건을 가져다가 반으로 접어 허리에 잘록한 부분에 묶어주세요. 두 건의 모서리를 위로 올려서 목의 초커 아래에 집어넣으세요. 장식용 핀이나 브로치로 두 건을 잘 고정해주세요. 아, 좋은 선택입니다. 와, 벨라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네요. 클럽에 갑시다. 우와, 영화 배우인가? 어서 들어가세요. 진작 그러셨어야죠. 잠깐만 기다려. 방금 산 거란 말이에요. 이거 정말 불공평해. 어? 그것 좀 잠깐 볼게요. 이 잘생긴 사람은 누구지? 미안해요. 잠깐 정신이 팔려서. 즐겁게 파티하세요. 정말 효과가 있었어. 안녕, 벨라.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필요한 건 작은 수박 하나, 그리고 은색 스프레이예요. 더 이상 과일로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정말 멋진 부분이에요. 이 작은 거울 조각들을 수박에 붙여요. 첫 번째 조각 완성! 아직 붙일 게 많아요. 그게 수박이란 얘기야? 넌 정말 천재야, 벨라. 아, 완벽한 파티 음식! 수박 파티! 좋아요. 네, 들어가도 돼요. 안으로 들어가는 줄이 좀 길구나.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으면 좋겠는데. 야호! 줄이 다시 움직인다. 우와, 아주 좋아요. 들어가세요.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요. 뭐라고요? 좋아요. 나도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요. 들어가고 싶으면 옷을 제대로 차려입는 법을 배워야지. 자기 옷도 별로면서? 따분한 양복 입은 주제에. 잠깐! 어쩌면 이게 도움이 될지도 몰라. 내가 안 된다고 했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을 텐데. 머리를 내리고 안경 벗고 가보자. 또 왔어요?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고요. 마법소사, 왜 저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지? 불공평해. 너무 못됐어. 어쩌면 이 가위가 도움이 될지도 몰라. 한번 해볼까? 잠깐, 이거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가방아, 미안해. 너 좀 자를게. 다 됐다. 바닥을 잘랐어. 이제 다음 단계, 탱크탑처럼 입는 거야. 뭔가 강조할 만한 게 필요한데? 내 링 귀걸이면 될 거야. 완벽해! 안에 들어가야 해요! 당장요! 우와, 좋아요! 들어가세요! 좋았어! 효과가 있을 줄 알았다니까! 안녕! 머리가 통제불능이네? 짜증나겠다! 저래선 비웃음 당할 텐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잠깐만, 내가 널 도와줄게. 네 머리를 바꿔주려고. 일단 묶은 머리를 좀 풀고. 머리가 더 이상해졌는데. 아직 정리가 안 끝났으니까 그렇지. 염색부터 해보자. 먼저 마커를 준비하세요. 끝을 잘라서 잉크만 빼내세요. 작은 잉크 빨대예요. 입으로 불 수 있어요. 입에 대고 불기 시작하면 보세요, 잉크가 나오고 있죠? 자, 이제 여기에 크림이 필요해요. 조금만 덜어서 잉크에 섞어주세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비닐 장갑을 끼고 손에 묻히세요. 이걸 네 머리카락에 바를 거야. 그리고 쿠킹 오일로 말면 돼. 됐다! 이제 보라색 차례! 이렇게 하면 좋은 거 확실해? 당연하지! 일단 두고 봐! 여기도 호일로 덮어줘!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됐다! 그럼 확인해볼까? 호일을 풀어주면 짜잔! 확인해보기 무서운데? 와, 이게 내 머리라고? 알록달록한 거 봐! 으아, 귀여워! 아주 좋아! 해야 할 게 아직 한 가지 더 남았어. 이 안경을 벗어야 돼. 그래도 보이긴 보이지? 안 되겠다, 그 가디건도 벗어야겠어. 저기다 두자고. 저기가 원래 자리니까. 응, 단추도 푼 채로 두고. 좀 예뻐진 것 같은데? 그치? 어서 수업 들으러 가자. 좋아, 이제 새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와, 제 머리 보라색이랑 초록색이야. 오, 아무도 안 비웃네. 진짜 고마워.